어렵게 살아 다들. 네, 안녕하세요. 퍼스트룩 독자 여러분, 배우 박희수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오늘은 오빠템, 오빠가 빠진 템이라고 하죠. 그리고 5학년이 빠진 템이라고도 합니다. 예. 사실 잘 모르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촬영 나갈 때 오늘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됐을 때 꼭 준비하는 아이템. 오소몰 유니온 비타민입니다. 비타민계의 에르메스라고도 하죠. 이걸 먹으면 반짝 힘이 납니다. 그래서 촬영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꼭 사용합니다. 유튜브 많이 봤는데. 아니요, 잘 안 먹었는데요. 아내분께서 챙겨주니까 예, 잘 먹고 있습니다. 각종 영양제를 즐겨 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오일입니다. 아로마 오일인데 요즘 그 마스크 많이 하시잖아요. 마스크 쓰기 전에 이렇게 한두 방울만 떨궈주면 향도 나고 약간 비염기 있는 분들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것도 아내분께서 주셔서 꼭 마스크에 뿌리거나 자기 전에 손에 조금 덜어서 가슴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템으로 아로마 오일을 선택했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시킨 대로 해야죠. 두 번째 아이템은 이것도 아내분께서 주신 건데 세수를 하고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그 수분을 그 머금고 있어가지고 속 건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어디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라고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촉촉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스킨만 했어요. 그 로션도 안 하고 뭐 앰플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랬는데 아내분께서 하라고 하셔서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피부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더 늙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아니 이제 뭐 이런 것들 바르죠. 그 주는 대로 이제 다 바르죠. 사서 주십니다. 아내분께서. 아 요즘 그 트러블이 자주 나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무슨 뾰루지가 나고 그래가지고 황당합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눈 마사지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고 눈에 피로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면 좋고요. 온열이 생겨서 따뜻하고 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주물러 주거든요. 자기 전에 이걸 딱 하고 한 10분, 20분 딱 하고 있으면 눈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잘 와요. 여기 소리도 나거든요. 백색솜. 물소리 같은 게 나요. 그리고 이제 진동이 오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죠. 네, 인터넷 뒤졌습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 인터넷에서 광고 보고 산 것 중에 최애인 것 같아요. 뭐 다 애용하시는 건데 저는 이제 뒤늦게 사용하게 돼서 아이패드인데 대본을 저는 필기하기 위해서 종이 대본을 고집했는데 거기 굿노트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굿노트 어플을 쓰니까 정말 신세계가 벌어지더라고요. 대본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대본을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아주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본은 이제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렇게 보는 게 배우들끼리의 어떤 그 자존심이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저도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MG세요? 오케이는 세 글자네. 오히려 좋아. 맞아. 지는 말이에요. 쉽게 살아갈 수가 없어. 쉽게 살 수는 없나?
십사롭나? 재빈? 재빈. 재미없지. 지나. 지나. 재미없어 빙고. 아 빙고. 아, 무슨 외계어 같아 다. 할말 하는 아는데 알자는 모르겠다. 아 그거 들어봤다. 어 알잘 닦갈센. 어쩔 TV. 어쩔 TV. 첫절 TV. 어쩔 람보르기니. 오, 재밌다. 안 돼? 아이씨, 어렵네. 이렇게 어렵게 살아, 다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퍼스트룩과 재미있는 화보도 찍고 오빠템까지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주 재밌었습니다. 화보도 영상 콘텐츠도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